임차 목적물이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그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이 먼저 문제되고 그게 이행 지체가 있으면 임차인이 해제권 행사에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수선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목적물이 훼손된 상태로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불완전 의무, 불완전 이행이 문제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임차 목적물 훼손이 내 귀책 사유 없이 훼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지금 화재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판례는 그 귀책 사유 관련해서 영역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선 의무를 이행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도중에 해지시키거나 그런 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겠죠. 그죠?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종료될 당시 임차 목적물은 완전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 완전한 상태 그대로 주면 불완전 이행 문제는 더 이상 안 생기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선 의무는 내가 그때 수선 의무 관련해서 얘기할 때 수선 의무 관련해서 이행할 때 얘기했지만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그 행위에 든 비용까지 임대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인지는 지금 우리 학설상으로 좀 불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임차인이 귀책 사유 있게 물건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에도 수선 의무 인정한다는 취지니까 그렇다면은 행위 의무는 임대인이 지더라도 그에 따라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아마 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상 목적물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래서 그 채무, 계약상 채무라고 보면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역시 수선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설사 그 화재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발화 원인이 임차인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무과실의 항변을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난 시간에 그 영역설에 관해서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위반에 국면해서 그 입증 책임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영역설이 주로 문제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안에서 수선 의무 이행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계약상 채무 부담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그 귀책 사유 입증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영역설의 사고가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그각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는 강제이행하고 손해배상이 있죠. 그죠? 강제이행 청구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강제이행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약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이행하라고 명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히 이러한 구제수단이 법에 의해서 인정돼야 될것 같은데 비교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 했던 거안 했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채무자가 위반한 경우에 법의 힘으로 강제로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원칙은 부정하거든요. 물론 그 예외가 굉장히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출발선이 달라요. 즉 원칙적으로 채용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강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계약상 A가 B한테 그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A가 새로운 매수 희망자 C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해요. 그리고 판단컨대 C한테 팔면 높은 가격에 살 수 있, 자기가 팔 수 있을까 당연히 이득일 뿐더러 그거 이제 그건 A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B보다는 C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 부동산을 훨씬 더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C가 부여하는 가치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은 종국적으로 C한테 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강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A가 B한테 뭐 일정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면 B는 A가 B한테 이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설사 B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강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A 입장에서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대신에 내가 돈으로 다 보상해 줄게. 그리고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난 얘한테 팔 거야. 그래서 얘한테 C한테 이전을 해준다는 거를 허용하는 게 이제 강제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책의 기본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죠? 직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왜 이행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한테 계약을 파기할 자유를 좀 주는 거죠. 그죠? 계약을 파기할 자유를 준다. 그리고 그 계약을 파기할 자유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B가 이 재화의 100의 가치를 부여하는 애고 C가 120의 가치를 부여하는 애면 설사 B가 A에 대해서 계약상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100으로 메꿔주고 돈으로 메꿔주고 그 물건은 120의 가치를 갖고 있는 C한테 주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파기할 자유라는 것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이행해야 된다는 그 명제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B가 강제이행을 청구하면 A는 당연히 그 법의 힘에 복종해야 되고 물론 A가 미리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제 이행불능이 되니까 더 이상 강제이행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법률관계로 처리가 되겠죠. 지금 요 예로 든 게 전형적인 이중매매 사안이거든요. 그죠? 전형적인 이중매매 사안인데 어쨌든 요 구도, 즉 두 번째 판 사람이
120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판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이 부동산이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A한테 계약 파기를 할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나중에 이중매매 공부할 때 이런 게 또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해석론상 좀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우리 법은 그런 사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즉 강제행정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계약을 파기할 자유라는 거는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또 이런 생각.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계약을 파기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강제행위 청구가 허용된다는 생각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론에서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채무, 그 급부의 내용에 따라서는 강제행위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채무자 인격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든가 이미 이행이 아니면 채무 내용의 조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강제행위 할 수 없겠죠. 이를테면 근로계약상 의무 같은 거, 그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강제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예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건 사실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 강제이행의 국면이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 불법행위. 이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피해자한테 어떠한 식의 의무를 부담하느냐 했을 때,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는 금전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이런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예를 회복하는 데 가름하는 그러한 처분을 불법 행위자한테 명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제이행으로 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제로 명할 수 있느냐. 의사. 의사는 닥터가 아니라 그 윌인가? 뭐 하여튼 어떤 의사를 표현할 의무를 법상으로 지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의무를 법으로 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너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약간 헌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판례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 불법 행위, 명예훼손을 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로서 잘못했다라고 하라고 강제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채무자 인격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한 예로서 뭐 굳이 설명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면 강제이행이 허용된다. 그럼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보통은 금전채권 채무가 많기 때문에 금전채권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직접 강제죠. 직접 강제. 즉, 채무자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채무자한테서 돈을 뺏어오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강제라고 그러는데 가장 전형적인 강제행위 방법이죠. 금전채권 채무에 관해서는 이게 워낙 가장 대표적인 계약상 채권 채무, 물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채무도 금전채권 채무니까요. 이 때문에 이 강제집행 방법은 사실은 우리 민사집행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교재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기본적으로 책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하고 채권인 경우를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 물론 압도적으로 부동산인 경우가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각 경우별로 이제 그 강제집행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죠. 사실 민사집행법의 내용은 이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그 중에서 책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채권인 경우 좀 있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직접 강제의 유형이다. 근데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보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2학기 때 담보법이라는 그 공부를 할 때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분.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강제 그 집행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집행권한, 즉 실체법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채권을 실체법상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을 당장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러한 실체법상 채권이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거를 그 강제 경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강제 경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담보법 시간에 배울 텐데 금전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채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나 아니면 물상보증인하고 협의를 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집행권은 즉 법원의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담보권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국가한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강제경매와 대비된 의미에서 과거에는 임의경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용어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뉘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재산을 동결하는 압류가 개시됨으로써 이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거든요. 우리 압류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책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되는 것이고 책임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같은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채무자한테 압류 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책임재산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러한 식으로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아닌 이상은 집행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행권은 얻기 전에도 책임재산 동결을 미리 이제 하기 위해서 가압류, 미리 압류를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행권을 얻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권을 얻어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책임재산이
미리 일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을 얻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책임 재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가압류와 압류는 통상적으로는 그 책임 재산의 처분을 동결한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효력이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100% 일치하진 않고 그 100%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석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담보법 시간에 아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접 강제는 이제 금전 채권 말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 의무죠. 인도 의무. 뭐 부동산 인도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 인도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러한 경우도 역시 통상적으로는 직접 강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집행. 대체 집행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적인 하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동산 철거 의무 같은 경우거든요. 그죠? 부동산 철거 의무. 부동산 철거 의무는 하는 채무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꼭 그 채무자가 해야만 의무 이행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기관이 철거를 하고 대신에 그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한테 이제 상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인도 의무를 내가 컴퍼해가지고 들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인도 의무는 전형적으로는 이게 주는 채무이고 따라서 직접 강제의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죠? 근데 특정물 인도 의무로서의 주식 인도 의무면은 당연히 직접 강제가 될 거고요. 특정물 인도 의무. 근데 종류물의 경우는 어떠냐? 뭐 수업 시간에 자주 듣는 얘기긴 한데 이를테면 채무자가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00주라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를 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 강제가 가능하겠죠. 그죠? 직접 강제가 가능해요. 직접 강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채무자는 나한테 인도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과연 직접 강제가 가능할 것인가?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의문이 있어요. 자, 이러한 식의 종류물 인도 채무의 경우에는 이게 통상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게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삼성전자 주식이 유통되는 한은 이행불능이라는 게 문제되기 어렵죠. 그죠? 근데 특정물 인도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랑 충분히 문제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식의 종류물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이란 것이 문제되기 어렵고 다만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직접 강제의 방식으로 강제 이행을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끌고 가서 채무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가 해가지고 채무자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해서 그죠? 그 손을 이렇게 탁 쥐고
서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허락금 받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 채무자를 감지해서 그 주식을 갖고서는 채권자한테 다시 갖다 주라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강제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직접 강제 이행 방식으로는 강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류물 인도 의무로서의 주식 인도 의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건 대체 집행의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국가기관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가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산 대금을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러한 식의 종류물 인도 채무의 경우에는 굳이 대체 집행의 방식으로 강제행을 청구하느니 처음부터 그냥 금전지급 청구를 하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죠? 금전지급 청구를.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채무는 이행불능이 빠질 위험이 있는 채무는 아니다. 기껏해야 집행불능, 즉 직접강제의 방식으로 집행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의 채무다. 그렇다면 그러한 식의 직접강제의 사실상 불능을 이유로 해서 채권자한테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금전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얘기냐 하면 A는 B에게 주식 100주를 인도하라. 이러한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강제행으로 청구를 해야겠지만 이러한 식의 종류물 청구의 경우에는 어차피 직접 강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강제가 불가능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에 덧붙여서 이 주식 백주에 대해서 직접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식 백주의 가격에 가름하는 금원을 A는 B에게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아예 미리 채무 이행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종류물 인도 청구의 경우에는 종류물 인도 채무의 집행 방법으로서 대체 집행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주식 대금을 채무자로 하여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미리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그 자체 즉 집행 권한을 얻는 2단계에서 주식 100주의 청구와 함께 미리 금전 지급 청구를 하면 이 경우에는 금전 채무 즉 직접 강제의 방식으로 아예 미리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은 동일해요. 실질은 동일한데 다만 이제 그 이르는 과정이 좀 다르죠. 대체 집행의 방식으로 그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체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미리 직접 강제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한 금전 지급 청구를 함께 함으로써 그 경우에 직접 강제의 방식으로 돈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강제는 이제 그런 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 즉 부대체적 자기 채무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죠? 부대체적 자기 채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의사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 이행을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대체 집행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강제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
일종의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밖에 이제 이미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밖에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부작위 채무의 강제 이행을 별도 테마로, 그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채무의 강제 이행을 별도 테마로 잡았는데. 부작위 채무의 강제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체 집행 아니면 간접 강제의 방식으로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건물 함부로 지었다. 그럼 뭐예요? 건물 철거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작위 채무죠. 그죠? 부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 철거라는 대체 집행의 방식으로 강제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부작위 채무의 불이행이 유형적 상태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원래 나랑 계약상 네가 이 옆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에는 어떤 뭐 장사하고 있는 걸뭐 그냥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경우에는 계속 니크가 의무를 위반하면 의무를 위반하는 날마다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간접강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업금지 위반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부작위 채무의 불이행이 문제되는데 유형적 상태를 남기지 않으면서 계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간접강제의 방식에서 우리가 조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경우에는 어떤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의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서 의무이행을 임의로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포괄하는 의미인데, 전교조 교사 명단을 대중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위법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지 말도록 할 것이냐? 공개하지 말라. 그리고 공개를 하면 그 공개를 하는 걸 마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이제 돈을 지급하라. 이러한 식으로 이른바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강제행위를 명하는 전형적인 예거든요. 이게 아까 경업금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해서는 안될걸 하고 그게 계속되는 경우에 장래에도 계속한다면 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속한 경우에는 계속 하루에 얼마씩 돈을 이제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간접강제 형식으로 이제 강제행을 명하죠. 그러면 이를테면 특정 시점부터 멈출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예요? 너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권리자, 채권자, 여기 불법행위 피해자였거든요. 계약상 권리자는 아니고 불법행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여긴 이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겠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재산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손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해하고 이 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도 나왔지만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원래 강제집행을 명하는 경우에 덧붙이는 그 금액이라는 것,
이른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명하는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배상금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의 전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지 의무자로 하여금 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제재 수단으로서 부과된 돈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네가 계속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상하는 거고,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권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실 그건 별도로 배상을 해야 맞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런 입장 안 취했어요. 2012-49933 찾아보세요. 사실은 좀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결론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것도 배상하고 이 사안에서 보면 이것도 배상하고 이 위자료도 같이 배상하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너무 액수가 커지는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진짜 그 감각의 문제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판례는 부정했거든요. 의문이에요, 의문.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채무강제, 이거는 대체집행의 하나의 예인데, 근데 요 이제 이 집행방법 워낙 특이하니까 별도로 좀 살펴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상의 의무 내용 중에 채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해야지만이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성격의 의무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 수취 의무 뭐 이런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즉 매매 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면, 아니면 그 등기 수취 의무는 이제 그 상대방이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등기가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주려는 사람하고 넘겨받는 사람이 사실은 공동의 의사로서 등기를 넘겨주고 받는다는 의사를 등기소에 가서 표시를 해야지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계약상 의무에 반해서 어느 일방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의사를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공동 신청주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의사 표시를 할 의무도 부담하는데 이미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행의 방법으로서 그 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곧 그 사람의 의사에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럴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히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그중에서 이제 대체집행으로서 허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강제이행의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뭐냐 하면 의무자한테 그 의무자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강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행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럴 우려가 적은 것이 당연히 직접 강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집행이고, 그 다음 강제적 강제고 이런 순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선 방법으로 강제행을 할 수 있다면 뒤에 방법의 강제행은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상이 강제행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영역. 손해배상의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넓고 깊은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현실에서 문제되는 무수히 많은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 그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를 과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정말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판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판례들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명제 내지는 하나의 이론으로 딱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의 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그러한 현실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는 완결된 이론의 체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1응의 판단 기준 내지는 평가 기준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해배상의 영역은 이게 반드시 어떤 이론, 내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어떤 3단 논법으로 따지면 그 대전제. 대전제가 아니지. 그렇죠. 대전제죠. 그죠? 대전제. 그 대전제를 아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러나 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론틀을 설명할 텐데, 그래서 그 이론틀을 여러분이 막 교조적으로 외워서 문제 해결하려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영역에서는 그래요. 이제 그러한 단서를 두고 좀 약간 보면, 일단 손해배상은 귀책사유가 필요하죠. 물론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이제 입증해야지 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배우지만 여기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배상, 손해배상의 그 영역에서도 거의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법에서 대부분의 규정을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더 판례도 많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2학기 때 아마 본격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양 영역에서 공통되는 그런 법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또 특유하게 문제되는 그러한 법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일단은 이 손해배상이라는 의미, 손해의 사후적인 전보가 1차적 목적이에요. 즉 실제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거를 사후적으로 그걸 메꿔주는 것, 그게 손해배상의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 법상 인정되지 않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이제 배상을 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횡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는 이유로서 설명하는 게 예방하고 억제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나쁜 짓 안 한다.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 법상 대원칙은 예방과 억제의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그럼 우리 법상 예방과 억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 또 좀 어려운 국면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래서 물론 손해의 전보가 주 목적이지만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써놓지 않은데 교재에 보면 이 권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다른 청구권들을 좀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하고를 비교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서술들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 재산법 입문 시간에 배울 것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아마 법정채권법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이 권리들은 결국은 이 권리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구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사실에서 A라는 권리자가 계약상 채권자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불법행위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물권자일 수도 있고,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권리가 경합해서 충분히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배울 때는 개별적으로 배우지만 이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권리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 사안을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 요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한마디로 물권자는 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권리자가 꼭 손해를 입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침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침해의 구제 방법도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그 침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우리가 요건의 단순성하고 효과의 유연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이 그만큼 강력한 권리, 대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권리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와 비교해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훨씬 더 제한적이죠. 일단 고의과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예요? 우리 법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공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에 국한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입법 정책적으로만 보면 손해배상의 방법을 금전배상이 아니라 이를테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권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의무자한테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뭐 서로 좋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물권적 청구권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그죠? 더군다나 손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에 일단 손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리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즉 비교 대상으로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유형 중에서도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기본적으로 귀책 사유를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런데 또 침해 부당이득 반환에서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비슷한 국면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달리 권리 또는 법익의 주체에게 생긴 손해를 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손해 전보가 아니라 이익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에서 내가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손해가 이득보다 이게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 의무자가 얻은 이득이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득 반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득만큼을 손실자한테 전부 다 배상 청구를 할수 있게 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가능하냐? 여기서 살펴보는 침해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이거 사실 논란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압도적인 통설 그리고 판례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손실 한도에서만 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비슷하고 앞서 얘기한 사후적 손해의 전보를 중요시하고 예방과 억제는 부차적인 목적이란 이 명제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있어야 할 법으로 꼭 이래야 되는지 굉장히 논란은 많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있는 법은 이 점에서는 손해배상하고 침해부당이 청구 굉장히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생각할 때는 교재에도 나왔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첫 번째는 일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즉 일단 채권자한테 손해가 도대체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하고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냐. 일단 그걸 살펴보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좋다. 그렇다면 그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중에서 실제적으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 문제는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설에서 뭐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뭐 교과서에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2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거는, 우리 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통상손해하고 특별손해의 문제예요. 그게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손해에 해당하면 이른바 예견 가능성을 따져서 배상력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2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를테면 장래 입을 것으로 예상된 손해를 현재로 어떻게 환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손해가 일단 발생은 했는데 뒤에도 보겠지만 형평의 원칙상 전부 배상을 명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손해 발생과 또 쌍을 이루어서 내가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은 또 공제를 하고 배상을 명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좀 걸러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뭐 과실상계, 손익상계, 아니면 장래의 손해를 현재의 가치로 환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3단계에서 할 문제들이죠.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1단계의 문제로 손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사실은 얘기하려면 사실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내용이에요. 책 한 권 쓰고도 남을 내용인데, 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익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태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상태를 비교해가지고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재산적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익만큼이 손해다.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명제는 사실은 듣고 있으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 가지고서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액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발현된 형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른바 손해를 산정한다, 1단계 국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뭐 이를테면 우리 실무에서 한동안 많이 논쟁이 됐던 거, 이건 다 사실 불법행위의 경우인데, 일단 이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위조 등기에 기초해서 지금 A가 그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B가 그거를 이제 진짜 A가 소유자라고 믿고 A랑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아니죠. 그죠? 계약 유효하죠. 근데 다만 뭐예요? A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B한테 넘겨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면, 근데 뭐가 발생해요? 이행불능이 문제되죠? 그럼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사실 2단계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 어떻게 보냐면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라고 하거든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그러면 만약에 계약 체결 시에 산정한 매매대금보다 이행불능 시가가 뛰었으면 그 차익만큼은 B가 당연히 받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채무불이행에서의 기본적인 회복돼야 될 채무 원칙적 이행이익이거든요. 이거는 계약의 본질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조 등기를 한 요 명의자는 대부분 허수아비거든요. 그렇겠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버젓이 놓고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냐면 이 계약의 당사자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 B가 아니라 C라고 합시다. 따로 있겠죠, 보통.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불법 행위를 한 애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B는 A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고 AX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 두 개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배상은 못 받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경합은 한단 말이에요. 두 권리가. 그죠? 자, 그러면 X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B가 입은 손해는 도대체 뭐예요? 차액설이라면서요. 그럼 불법행위가 있은 때랑 없은 때를 비교하라면서요. 그죠?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견해가 나뉘었거든요. 첫 번째,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얘가 이걸 샀겠냐.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B가 A에게 지급한 실제로 지급한 그 매매 대금 상당히 손해다. 그죠? 그게 차익이다. 이해가요? 불법 행위가 없으면 얘가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지출 안 했겠죠. 근데 얘가 위조 등기라는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얘가 결국 그걸 믿고선 지출했으니까 결국 그 지출 비용이 손해다. 그죠? 그게 1설. 그 다음에 2설은 얘 이런 불법 행위를 안 했으면 불법행위를 안 했으면 얘는 실제로 이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비교해서 이 차액만큼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X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B가 입은 손해는 차액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그 시가. 이 부동산의 시가 상당해. 정확히 말하면 이행불능 당시 시가. 그죠? 그게 손해다. 즉 지출 비용이냐 아니면 시가냐. 통상은 시가가 뛰었다고 보고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차익설의 개념에 봤을 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2설이 맞는 거예요. 왜요? 아까 수업장님 말씀하신 게 채무불의 이행이 있던 상태와 없던 상태를 비교해서 한다고 비교해서 권리자의 재산 상태를 비교한다고 하신 재산 상태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행이 배상을 할 수 있는 건데 X는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불법행위가 있은 때랑 없은 때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럼 차익설의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없으면 얘가 부동산을 제대로 사서 이익을 누린 거는 불법행위가 있는 없는 경우에 얘가 누렸을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안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액은 대금 가액이다. 실제로 지급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차액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나쁜 놈이고, 그죠? 나쁜 놈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B가 입은 손해라는 거는 통상 시가가 뛰었다고 가정하면 시가만큼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뭐 이 논리를 다 떠나서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반론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차익서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비교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컴포에서 나온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건 무슨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팔았는데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근데 그 비싸게 판 기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민법상 사기 취소 이런 게 가능한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채무불이행은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 건데 어쨌든 이 차액설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자,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파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럼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뭐예요? 이게 원래 한 400인데 가격이 이를테면 10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1000을 지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내 주머니에서 1000이 나갔죠. 그죠? 그럼 이거랑 비교해야 될 건 뭐예요? 불법행위가 없었을 때 내 재산 상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팔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안 한 경우에는 나는 제값을 주고 산 경우를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안 산 경우랑 비교해야 돼요? 참 태산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 차액설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판례들이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쉬운 판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듣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이를테면 비싸게 팔아는 경우에 비교 대상이 그러한 사기를 안 했더라면 제대로 팔았을 것이다. 즉 제대로 샀을 것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차액이 어떻게 돼요? 600이 되겠죠. 그죠? 600. 그죠? 그렇죠? 손해는 600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싸게 파는 불법 행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안 샀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손해가. 일단은 1000이 돼요. 그죠? 일단은 1000이 되죠. 근데 다만 뭐예요? 집을 받았잖아요. 그죠? 집을 받았잖아요. 그럼 천에서 집만큼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 집을 빼는 건 왜 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집을 빼는 것도 차액설의 관점에서 뺄 수 있다. 즉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의 단계에서 1단계에서 집을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손해는 천이다. 1단계에서 손해는 천이고 요 집을 빼는 거는 요거는 어디까지나 손익을 공제하는 문제다. 손익을 공제하는 문제는 3단계거든요. 일단 손해는 천으로 발생했는데 그 손해를 내가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익을 얻은 건 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손익 공제의 단계에서 집을 빼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후자처럼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을 뺄 때 이 집의 가격을 어떻게 빼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아서 살 때는 이 시가가 400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살 땐 속아서 샀더라도 나중에 집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손익공제에서 빼줬잖아요. 그죠? 손해는 천으로 발생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얻은 이득이 집이 있고 그 집의 가액을 얼만큼 빼주냐 했을 때 그 집의 가액을 속아서 산 그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점에 그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 600보다 집값이 오르면 청구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맞아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 뭐 판례 있는 법이 뭐냐 그럼 그냥 외우면 돼요 사실. 그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논리와 직관의 문제인데 그 대부분 판례의 결론이 틀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 논리 구성은 차치하고 결론은 맞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관의 힘이에요 사실은. 그 일단은 직관의 힘으로 옳은 결론에 도달했는데 논리 구성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우도 사실은 결론은 판례처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차익설이라고 할 때 그 비교하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비싸게 팔았어요. 그럼 그런 불법 행위가 없을 경우의 상태는 어떻느냐? 제값을 주고 산 경우냐, 안 산 경우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산 경우랑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 안 사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냐면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은 안 산 것. 안 산 것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값에 주고 샀다고 하면은 사실 결론 바로 나와요. 그냥 600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거랑 비교하면. 근데 안 산 경우랑 비교하면 좀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설사 이 경우에 이 집을 빼는 거를 1단계로 뺀다. 1단계로 빼면 이건 당연히 집의 400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순간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설사 이걸 뭐 손익공제의 개념으로 설사 본다 할지라도 이후에 시가 변동에 따라서 손해액의 변동을 이제 인정하는 것은 뭐랑 좀 모순되는 것 같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적법하게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소유자예요. 그죠? 매매 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은 불법 행위 피해자지만 물건의 소유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논리를 취하면 시가 변동에 따라서 손해가 달라진다는 논리를 취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물건의 시가는 시가 변동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배권을 누리는 만큼 당연히 그로 인한 리스크도 자기가 부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유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범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그 귀속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익공제를 보더라도 400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설사 2단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이제 이렇게 손익공제를 안 보면 당연히 400을 빼는 게 맞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논리, 이제 판례도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손해는 600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부동산이 만약에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횡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600만큼 손해배상도 받고, 또 실제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당연히 소유자로서 누려야 될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600의 손해를 봤는데 시가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떨어진 만큼은 소유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부담하기 싫으면.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매매계약. 그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600은 확실히 받겠죠. 그죠? 600은 확실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떨어진 위험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었던 걸로 되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소유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를 좀 주는. 그렇죠? 그다음에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행이익, 실내익이 있는데, 우리가 비재산적 손해는 통상 위자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뭐냐 하면 이제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이제 발생한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이를테면 인신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노동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경우에, 이런 손해들이 이제 소극적 손해겠죠. 그 다음에 이행이익 손해와 실뢰이익 손해가 있는데, 원칙은 이행이익 한도로 배상하는 게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원칙이고. 그래서 이행이익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꼭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해야 되는가도 의문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한 거고,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확대 손해 같은 게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건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당연히 채권자한테 보장해줘야 될 이익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뢰이익의 손해는 교재에도 나오지만, 계약 비용, 계약 이행 준비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 뭐 기타 다른 사람의 보다 유리한 매수제의를 거절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러한 이익이 침해돼서 발생하는 손해를 실뢰이익의 손해라고 합죠. 실뢰이익의 손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지출비용이 문제되고요. 실뢰이익하고 지출비용이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전형적인 예가 사실은 지출비용이고, 물론 지출비용이 언제나 다 실뢰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실뢰이익의 손해라는 개념이 문제되는 게, 나중에 이제 하자담보책임에서 물건의 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서 실뢰이익 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서의 그 실뢰이익 배상이라는 거는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러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그런 경우를 실뢰익 손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어쨌든 대원칙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을 인해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는 이행이익 한도로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계약의 애초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이거 2단계라고 했어요. 그죠? 2단계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는 통상손해, 특별손해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무엇이 통상 손해냐, 무엇이 특별 손해냐,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판례상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 판례상 지금 통상 손해를 보는 거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그죠? 이행불능의 전보배상 경우에 그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는 통상 손해라고 보거든요. 이행불능 당시 그 전보배상액의 산정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는 통상 손해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가가 이를테면 올랐다, 그런 거는 특별 손해를 보거든요. 이게 우리 원칙적인 판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 뒤에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판례 입장만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물건이 훼손 멸실된 경우, 뭐 영업용 차량의 파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물건이 훼손됐다 그러면 당연히 수리비는 통상 손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리되는 기간 동안에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손해도 당연히 통상 손해예요. 이를테면 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수리비,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 통상 손해죠. 그죠? 영업용 차량의 파손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용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영업용 경우 건물이나 뭐 어떤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이 경우에 통상 손해를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느냐? 일단 멸실이 된 경우에 멸실 시점에서의 그 물건의 가격, 그건 당연히 통상 손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멸실된 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구할 때까지의 합리적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갖고 영업을 하는 등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나 영업 손해도 통상 손해로 보거든요. 휴업 손해도. 이거는 이제 무슨 뭐랑 똑같냐면 물건이 멸실이 된 경우냐 훼손된 경우에 수리비 플러스 그 기간 동안 영업 손해처럼 멸실된 경우에도 멸실된 물건의 교환 가치 플러스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 휴업 손해를 배상하는 게 통상 손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리적인 허점 내지는 생각할 것들이 좀 숨어 있거든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로, 사실 전원합의체로 과거 판례가 바뀐 건데 이 판례가 바뀌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치라는 거 이른바 교환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없냐는 거예요. 자, 교환 가치 상당액의 배상 의무를 의무자가 부담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뭐예요? 그 불법 행위로, 이게 지금 불법 행위라고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뭐 법정이자 5%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교환 가치는 요 배상인데 이 지연 손해금이란 게 결국은 이게 휴업 손해랑 동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통상 손해를 봐주게 되면 이 지연 손해금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덧붙여서 휴업 손해까지 청구하니까 이거는 이중 배상 아니냐, 이런 얘기. 그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는 건 결국은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 인해서 얻는 원물로부터 일종의 과실이라고 본다면, 그죠? 그 원물과 등가관계에 있는 게 그 물건의 교환가치라고 하면 그 교환가치
그 교환가치 상당의 등가관계에 있는 그 돈의 사용수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란 게 결국은 휴업손해랑 등가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지연손해금 배상하고 휴업손해는 사실은 한꺼번에 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저도.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훼손된 경우에 우리가 통상은 수리비랑 영업손해인데 근데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리를 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니면 수리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든다, 사회통념상. 그럼 우리가 손해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훼손된 물건의 시가하고 훼손되기 전에 물건의 시가를 비교해서 그 교환가치의 차익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거든요. 수리비가 아니라.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 차익만큼이 손해가 되고 그게 수리비랑 만약에 똑같이 대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 교환가치 차익에다가 플러스 영업손해가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환가치라는 거는 교환가치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휴업손해랑 똑같다 그러면 수리비랑 휴업손해는 같이 청구해도 괜찮다고 할지라도 교환가치 차익하고 휴업손해를 같이 청구하면 이거는 이중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좀 약간 의문이 남아요, 사실은. 의문이 남아요. 뭐라고 명쾌하게 해답을 내리는 견해를 잘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 교환가치에 이 물건의 사용 장래의 사용 수익 가치가 포함된 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무슨 얘기냐면 그 교환가치는 말 그대로 이게 뭐 경제학에서 말하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그죠? 회계학에서 말하면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취득원가. 취득원가에다가 그 물건에 대한 뭐 비용을 가산해서 그 자산가치를 매기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물건의 교환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수익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물건의 교환가치 상당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그게 휴업손해랑 등가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휴업손해가 지연손해금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법논리적으로 이게 등가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휴업손해를 별도로 배상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논거만으로 과연 내가 지금 말한 반대 논거를 충분히 설파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나 뭐 어쨌든 우리는 현재 있는 법은 명백히 별도의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의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인도의무 이행지체 뭐 이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영업용 건물이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 휴업손해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이를테면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럼 휴업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적자가 나고 있었다. 그럼 사실상 손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라는 게 손해의 전보를 이상으로 하는 것이면 전보될 손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배상 청구 못하는 건 맞겠죠. 그죠? 근데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이제 불법행위의 경우에 통상 문제가 될 텐데, 불법행위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를테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노동 능력이 없는 인간은 위법하게 침해를 당해도 좀 더 괜찮다라는 식으로 법이 조장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 아까 말한 그 소극적 손해라는 거, 일시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말한 이 휴업 손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유아나 노동 능력 없는 노인이 생명을 침해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죠? 치료비 빼고는 없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게 손해의 전보라는 원칙에 비춰서 당연히 맞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법이 약간 차등을 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그러면 억제 내지는 예방은 그런 고려 안 해? 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적자가 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휴업 손해는 배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거든요. 물론 판례가 그렇게 정면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손해의 전보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손해를 산정하지 않거든요. 예방이나 억제도 부분 고려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